start again. (웃음)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쫑PD입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봤던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거냐면, 아, 저 지금에 와서 1.5 업데이트가 됐는데 고정해도 되나요? 30 고정할 건데, 40 고정할 건데, 45 고정할 건데. 정답은 없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세요 라고 항상 늘 얘기하죠. 그리고 혹시나 뭐 여타 스트리머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말 해드릴 수 있고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만 하고 판단을 누가 해? 우리 여러분들이 합니다. 자,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지 마세요. 그냥 컨텐츠 즐길 수 있을 때 그냥 즐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차피 지금 이제 아이온 모바일이 나오게 되면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봤을 때.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7월 전에는 업데이트가 전부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이온 모바일은 9월 정도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돕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정작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현재 아이온 클래식이 1.5 업데이트가 된 서비스 있고 안 된 서비스 있어요. 안 된 서비스는 어디죠? 카이시넬과 루미엘이에요. 차라리 거기 가서 업보작을 해서 뭐 환불은 아마 될 수도 있어요. 거기 서버는 거기서 그 작업해갖고 뭐 총사령관 달고 단시간만에 총사령관 달고 놀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 1.5 업데이트가 된 이 마당에 혹시나 마도땅 넘어가시면 계신가요? 30레벨 정도? 저는 이 치유캐릭 키우면서 넘어갔는데 오토도 없어. 오토 한 세네 마리 지나다니까 말 거야. 제가 이거 치유성 키우면서 7킬 했어요. 나오는 거 기다려고 잡았어. 진짜 오토 없어요. 오토도 없고 사람도 없어. 더랩들도. 불신 입구까지도 가봤는데, 예전에 불신 입구 가면 바닥바닥 했잖아. 없어. 한 명 보일까 말까. 정말 그런 데서 뭐 오토 작할까? 아! 어비스 유물작 하신다고요? 저 아직 어비스 유물작은 개방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, 어비스 유물방 개방해봤자 우리 여러분들 업 얼마나 갈 것 같아요? 뭐 맥시멈 5천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하루에 5천 너무 많이 했나? 한 천 정도, 천? 1500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거 뭐 괜찮나요? 그리고 뭐 오토 잡을 데가 있나요? 오토 잡는다고 한들 만약 혹시나 있어. 잡았어. 뭐 얼마나 모으세요 하루에? 마노포? 그거 먹으려고 그거 하세요? 제가 봤을 때 그거 비추천. 왜 비추천이냐면, 제가 최근에 올린 살성 어포작 그 계산을 해본 영상이 있죠. 그것처럼 어포는 뭐 킬당 뭐 4만 뭐 800점 이상씩 해갖고 뭐 평균 일주일 동안 한 주, 이번 주 킬 양을 계산했을 때 뭐 8만 어포 뭐 정도 먹을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인정할게. 솔직히 제가 그 살성 같은 경우 할 경우 뭐 길게 뭐 2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. 업보작을 2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 정도 모으는 거예요. 7만 업포. 하루에 뭐 만 업포 꼴로 만 한 2천 포 꼴로 먹고 있는데, 솔직히 내가 진짜 노력하면 좀 더 할 수도 있겠죠. 한 3-4만 업포 막 지금 뭐 하루에 먹을 수도 있는 거고,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그거예요. 사람들이 어포량이 늘어날수록 나도 어포 먹는 양이 틀려져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천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순위가 60밖에 안 나와 있어요. 그죠? 장교가 60밖에 없는 거야. 55명. 이게 많아져야지 내가 어포 획득량이 높아지는 거야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대기자 1급병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? 졸라 많은 거야. 그러면 내가 그냥 업보작 할 때 그냥 꽂는 애들은 무조건 다 1급병이야. 그 시기가 오면 나는 대장군을 금방 찍어요. 지금 여기 뭐 여기 총사령관 대장군 이렇게 70만 업보 있죠? 요 70만 업보 한 달도 안 걸려요. 요거 업보작하면 지금에 와서 아직
또 9급병, 7급병이 있다 보니 이게 작업이 조금 거시기해서 그렇지. 그래요. 결론은 들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저는 개인적으로 고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즐기시고 재미나게 노세요. 절대 고정 비추천. 오케이?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